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한 국어 학습 전략 파트너 김서연 쌤이에요. 이렇게 드디어 이제 첫 시간 문 열고 들어오게 되었네요. 많은 수험생 여러분들이 지금 앞에서요 이런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랑 이미 기출문제 풀이를 함께하고 온 이 수험생 같은 경우에는요 선생님의 스타일이 어떨지를 지금 좀 감을 잡았을 거예요. 정말 꼼꼼하게 하지만 스마트한이란 이름이 붙었으니까 내가 정말 학자가 될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정말 정말 단시간 내에 이 광범위한 국어라는 녀석을 싹 다 해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이런 걱정거리 안고 온 거 맞잖아요. 그 고민을 끝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한 국어학습 전략 파트너로서 여러분에게 정말 큰 힘이 되어드릴 것을 약속을 하고요. 시작 부분부터는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인사는 끝났어요? 네. 그럼 우리가 이 떡 펼치고 있는 국어 교재를 가지고서 기본서를 어떻게 파고 들어가야 되는지 접근하는 방법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처음 이걸 접한 수험생들의 반응은 대체적으로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이랬을 거예요. 이러지 않았어요? 어쩜 좋아! 다섯 개의 영역에서, 다섯 과목에서 정말 무시할 수 없고 정말 중요하고 그런데 어쩜 이렇게 범위가 넓을까 싶었잖아요. 그럼 이 책을 딱 펴서요. 우리 가지고 있는 기본서를 딱 펴서요. 각각 어떤 차례로 되어 있는지를 먼저 좀 보겠습니다. 보세요. 넘기셔서 차례를 처음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편은 언어와 문법 영역. 그렇죠? 그 다음 2편은 비문학 언어 영역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 뒤에 넘어가시면은 문학 나와 있고 뒤에 또 쭉 넘어가시면 문학에는 이 일반적인 이야기부터 해서 각각의 갈래별로 해서 시와 소설, 수필, 희곡이나 이런 전반적인 이 갈래 정리가 쫙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고 그 뒤로 넘어가니까 4편이 국문학사라고 나와 있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국문학사는 우리가 입시를 공부할 때도 그랬습니다만 되게 뭔가 외울 거 많고 와 이거 할 거 되게 많고 어려운 것 같고 시대 그 흐름을 알아야 하는 우리 국어 역사 그 통시적인 연구에 대한 접근을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되게 뭔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할 게 많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시험 문제로 만날 때에 그렇게 크게 비중은 그래요. 선생님으로서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좀 낮아요. 그렇다고 버려요? 절대 안 되죠. 지금 내 앞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요. 어떻게 하면은 점수 죽이지 않고 정말 지혜롭게 잘 공부해서 내가 합격을 할 수 있을 것인가가 목적인 거니까요.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한두 문제요? 이 한두 문제가 여러분의 인생을 가르죠. 그러니까 국문학사, 아우 문학 이런 부분은 나랑은 좀 해당 사항이 없잖아? 라고 할 것이 아니고요. 꼼꼼하게 이거 나옵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챙기셔서 대비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뒤에 넘어가 보시면 또 우리의 친구 한문이 있습니다. 빠지지 않고 나오면서 점점 비중도 높아지고 나를 정말 어쩜 좋아 하면서 까다로운 부분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두 문제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까? 걸어야 됩니다. 네, 걸어야 해요. 이 책이요. 맨 첫 번째에 나와 있는 이 파트가 언어와 문법 영역이고 출발점이 여기 이게 왜 나와 있는지를 먼저 조금 감을 잡아보시면 맞아요. 그 앞에 친절하게 출제 경향 분석이 나와 있을 거죠. 그거 보세요. 출제 경향 분석은 맨 밑줄에 보니 언어와 문법 영역 파트가 내가 보기에도 숫자가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내가 시험을 준비해야지 라고 하면서 기출문제를 좀 보고 왔었을 때에도 아 이거 많이 나왔어 라고 할 만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많이 나왔다고 해서 지금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 이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지금 처음 시작하는 여러분도 있고 그리고 좀 공부를 하고 김소연 선생님한테 또 이렇게 좀 같이 스마트하게 한다 하니까 해볼까? 하고 온 분들도 있으니까 이런 분들을 전부 어울러서 얘기를 하자면은 여기 첫 번째 파트가 가장 중요함을 이제 알고 있고 시간이 흐를수록 여러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고수가 됩니다. 놓칠 수 없는 부분 시작은 여기부터 할 거예요. 언어와 문법입니다. 우리 언어, 국어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문법적인 파트를 얘기하자면은 그 뒤에 이제 여러 얘기가 나올 건데요. 언어 일반이나 역사나 그리고 뭐 음은 문장 형태론 의미론에 이르기까지 좀 생소한 단어들도 많이 나와 있을 건데요. 각각의 개념을 하나하나 똑바로 잡고 넘어가는 게 중요해요. 많은 이 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하지요. 하 이거 외울 거 정말 많네. 많아요. 많아. 그런데 그 많은 외울거리들 중에서
정말 잘 나오는 게몇 개가 있고, 버리고 가도 될 것도 사실은 있어요. 그런데, 그냥, 묵묵하게, 진짜 우직하게, 힘들어가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죠. 네. 우직함이 이기긴 이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헤쳐나가야 할, 그러니까 합격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 공무원 시험에서는요, 우직함보다 스마트함이 먼저 앞설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김소연 선생님이 스마트한 국어학습 전략 파트너라고 했던 겁니다. 그럼 이제 앞에 부분 철회에 대한 얘기는 좀 했습니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예전에 왜 입시 공부할 때 수학 같은 거 공부할 때도 그렇지 않았나요? 정석을 폈어. 정석을 폈는데 거의 대부분 앞장에 막 집합 나올 때 집합 나올 시절 막 보니까 여기 앞장은 정말 너덜너덜 야 여기 이 분야는 진짜 잘 파고들 것 같은 그런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런 학생들 많잖아요. 이 공무원 기본서가 그런 모양새가 되면 안 됩니다. 골고루 시간 분배 잘 하시고요. 한쪽으로 편식하지 마시고요. 선생님이 중간중간 얘기하는 똑딱 문제에 대해서는 선생님이랑 기출문제 풀고 온 학생들은 똑딱 문제라고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똑딱? 말 그대로 아하!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기분 좋게 풀수 있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요, 금방금방, 시간을 절약하자라고 하는 게또 목적 한 가지잖아요? 우리의 목적이죠. 국어 20문제, 어떻게 빨리,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 해법을 함께 말씀드리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됐죠? 좋아요. 오리엔테이션 격으로 해서 처음 부분 시작하는 강의라서 이 정도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교재 2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봅니다. 2페이지에 가보면 올바른 언어생활이라고 떡하니 나와 있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선생님은 맨 처음 부분에 우리의 그 언어와 국어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요. 이 교재의 이 차례대로 하겠습니다. 차례대로. 분명히 이 부분이 맨 처음에 나온 이유가 있어요. 왜냐고요? 중요하니까. 잘 나오니까 나온 거잖아요. 그럼 보실까요? 1절 부분에 잘못된 문장의 유형을 익혀보자 라고 하는 제목 보이시죠? 잘못된 유형이에요. 그럼 이전에 어떤 문제 유형들이 나와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돼 있는 이 학생들은요. 아, 맞아. 이거 정말 잘 나오는데야. 맞아요. 좀 뒤에 넘어가 보면 이제 문법한테 싹다 올라서 표준어에 대한 거나 뭐 외래어에 대한 거나 아니면은 고유어 한자어를 구분하는 거나 비슷하게 닮았는데 이 어휘를 구분하게 하는 그런 문제라거나 올바르게 고친 거냐 아니냐라거나 이런 문법 관련 문제가 무궁무진하게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여기 이 부분 시작점 이번 시간은 이 앞에 있는 여러분들이 함께 여기를 보면서 와 여기 이 부분만 잘 봐도 내가 20문제 중에서 몇 문제 지금 유형을 알았다. 라고 자신감을 가져도 좋습니다. 지금 이 정도 듣고서는 아, 김소연 선생님 빨량 해주시지. 그렇죠? 들어가려고요. 보자고요. 첫 번째 문장의 호응입니다. 잘못된 문장의 유형 종류를 익혀보자라고 할때 많은 친구들은 이것만 챙기면 되는데 그냥 싹다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직하게 가서 헷갈려하고 틀립니다. 첫 번째는 호응이에요. 1번 보실까요? 호응입니다. 호응 중에서도요, 주어 서술어 간의 호응, 이걸 가지고 문제를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거 하나 먼저 보세요. 1번에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죠? 그리고 뒤에 가보세요. 옆에 페이지에 가보면 주어를 빠뜨린 경우에서 두 번째 괄호에 보일 거예요. 가운데 보이세요? 그 다음 아래 가보면 시제의 호응이라고 나와 있죠? 지금 빨랑 한번 쑥 눈으로 보세요. 넘어가 볼까요? 네 번째는 와와 과의 그 변형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이거 어떻게 좀, 의미가 좀 잘못됐다. 이거 좀 모호할 수 있다. 고쳐야겠는데? 라고 하는 게 있는지 지금 네 번째 맞죠? 다섯 번째 옆에 페이지 목적과 서술어의 호응입니다. 호응은 호응인데 앞에 주어 서술어가 사실은 1번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호응하는 부분에서는 목적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그 다음으로 나와요. 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 어떻게 고쳐야 할까? 옳은가 옳지 않은가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그 아래 가볼게요. 부사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지요. 그럼 호응을 보니까 첫 번째 주어 서술어, 그 다음에 목적어하고 서술어, 맨 마지막에 부사어와 서술어였죠? 이렇습니다. 어떻게 호응이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그 유형을 딱 섞어 놓은 다음에 하나 다른 걸 골라보도록 하자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주어와 서술어 사이에서의 호응이 이루어지지 않은 문장들을 주고 거기 슬쩍 주어가 빠진 거를 넣어놓은 다음에 골라보자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거 챙기시면 됩니다.